CSS가 버전 3로 되면서 추가된 것들 사항들을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라운디드 코너입니다. 라운디드 코너는 이렇게 테두리 보더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에요.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. 보면 첫 번째 있는 것은 이렇게 라운드를 25픽셀로 주고 있죠. 이걸 만약에 15픽셀로 주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죠? 만약에 50픽셀로 하게 되면 현재 늘어나게 되죠. 이런 식으로.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. 이것은 이제 그림을 리핏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밑 보면은 백그라운드 리핏 주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예제는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border radius가 이렇게 15픽셀, 요게 15, 50, 35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주고 있는 거죠. 밑에 있는 것은 15 되고 50픽셀 되어있으면 얘랑 얘가 50픽셀이 됩니다. 두 개가 50픽셀 되고 얘는 30픽셀. 만약 두 개만 있으면 얘하고가 15픽셀, 얘랑 얘가 50픽셀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클립스를 50픽셀, 15픽셀, 보더 레이어스를 이렇게 대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시가 아니고 슬러시죠. 슬러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거꾸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쪽은 50픽셀 골격이 그래서 공률이라고 그러죠. 공률이 주게 되고 이쪽은 15픽셀 공률이 준단 말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픽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쪽 공률이 좀 더 강해지게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이클립스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. 보더 레디어스를 이제 퍼센트로 주는 겁니다. 퍼센트로 해서 50을 준다거나 혹은 80을 줄 수도 있습니다. 85 주게 되면 어디 갔나요? 이런 식으로 조금 더 100% 주게 되면 완전한 원이 됩니다. 완전한 원이 아니네요. 타원입니다. 그렇죠? 100% 다시 좀 전에 50% 뭐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네요. 제가 뭘 잘못 두드렸었나 본데요. 10%만 줘볼까요? 10% 10% 이렇게 주고 그래서 사각형에서 50 계속해서 최대 100% 준다 하더라도 완전한 원은 되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